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오찬 회동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약속 시간 불과 4시간 전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개인의 점심 약속도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과 당선인의 점심 약속이 깨진 걸까요?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유를 말하진 않고 있죠. 다만 이런저런 추측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이슈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그리고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위한 자리가 될 거라던 국민의 기대는 시작부터 이렇게 잡음만 남긴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립 슈퍼, 립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는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김범일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선 기간에 나왔던 우리 지역 관련 공약,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지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범일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부터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범일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허승규 대표 대신에 이 코너 이어주실 텐데요.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 참신한 청년 생각 좀 많이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해주실 얘기 뭐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예. 예. 그 87년 이후 최소 득표율 차이로 승부가 갈린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네. 예. 앞으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기간에 떠오른 다양한 이슈 중에서 이후 한국 사회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할 주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대선 기간 중 떠오른 이슈, 뭐 이런 얘기 해볼 텐데, 저거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요, 뭐 어떤 내용이죠? 예, 아나운서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대남, 예. 이대녀, 예. 1번남, 2번남, 이런 표현들이 이번 선거 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봤죠. 2대남, 20대 남자, 2대녀, 20대 여자. 맞습니다. 1번남, 2번남은 뭐였죠?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예. 이번에 선거 본투표 직전에 급속도로 예. 확산된 표현이었는데요. 예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남성을 1번남. 아, 예예예. 현 당선자인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은 남성을 2번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네요. 예, 1번 남, 2번 남. 이거는 아주 뭐 최근에 나온 말이고. 네. 2대 남, 2대녀 얘기는 처음 됐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사실 네. 예전에도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랬죠. 예. 작년 2021년이죠. 이준석 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부터. 예.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이 세대를, 20대 남성, 여성을 분석하는 표현으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남녀, 특히나 뭐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하는 정치 한 거 아니냐, 뭐 논란이 상당히 시끄러운데 뭐 맞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표현 자체를 분석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예, 예. 이런 청년 세대들을 호명하는 이런 개념들이 생성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장소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예.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표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많이 글을 쓰는 게시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예. 예. 뭐 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이 좋아요, 싫어요 같은 걸 표현하는 곳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온라인 소통 공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요즘 뭐 온라인 커뮤니티 하니까 조금 뭐 어려운 단어 같기도 한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인터넷 게시판, 예,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장년층, 노년층도 상당히 활발히 이런 게시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젊은 세대는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지요. 맞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도 평소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실까요? 있죠. 있죠. 예.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게시판에 글 쓰고 이런 거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 방송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방송을 좀 많이 챙겨 듣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한데 특히나 또 시사 방송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진보 방송, 보수 방송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양쪽을 다 좀 이렇게 챙겨 보는, 챙겨 듣는 네. 예, 그런 편입니다. 저는. 예. 요즘에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즐겨 찾는지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이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이런 게시판을 즐겨 찾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 너는 당신은 진보군, 당신은 보수군 이렇게 좀 프레임화할 수 있는 그렇죠. 시대라서 또 말씀하시기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청년 세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선거를 가지고 세대별로, 성별로 이제 결과가 공개를 할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 특히 2030 표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석과 비판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과한 주장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예. 우선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랑 전자 디바이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 뭐 휴대전화 다 갖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다 휴대전화로 할 테고. 예. 뭐 데스크탑 노트북은 당연한 거고 휴대폰. 네. 요즘에 또 태블릿 PC가 온라인 교육 때문에 또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접근이 가능해졌고 또 한 가지 사회적 현상 중에 개인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 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뭐 대학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30대 이후에서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일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마련인데 요즘 분들은 그런 커뮤니티를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커뮤니티 대신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좀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왜냐하면 저 또한 20대 중반까지 예. 정치를 이해할 때 특정 커뮤니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의탁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것. 들이 뭐가 있냐면요. 네. 여러 문화적인 공감대를 공유하는 비슷한 또래 집단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 그렇죠. 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즐기는 사람을 다수를 한꺼번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가능한 균질한 집단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적 그렇죠. 코드도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소통도 훨씬 잘 될 테고. 네네. 일단은 뭐 신이 나잖아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고. 방금 이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적 코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용어 중에 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밈 들어봤죠, 예. 예, 원래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제 생물학자가
책에서 쓴 용어인데 최근에는 예.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표현을 그냥 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표현 이걸 네네. 밈이라고 하죠. 밈. 예. 최근에 유행한 밈으로 아마 예. 아나운서님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예. SNL이라는 방송에서 예. 배우 신혜선 씨가 연기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어쩔 TV 저쩔 냉장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네요. 이게 당연히 들어봤죠. 그래서 저도 이걸 들어보고 사실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네. 아냐 그러면서 당연히 알고 알면서 물어봤는데 그 언제쯤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예. 아주 그 옛날 얘기라고 하던데요. 이거 어쩔 TV 예, 저쩔 냉장고.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하자면은 예. 젊은 분들이 쓰는 밈이 이렇게 공중파나 예.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 옛날 표현이 되어버리긴 해요. 그래서 아, 예. 어른들이 이거 아니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아, 어쨌든 예.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예. 그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커뮤니티 상에서 서로 밈을 써가면서 특정 정치인을 욕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 상찬을 하는 게 일종의 놀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집단에 몰입을 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지금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요즘 젊은 세대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영향도 큰 거 아닌가요, 사실? 아, 맞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쉽게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요즘에 큰 대학생분들이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예. 대학에서 활동을 전혀 못한 채 막 2학년, 3학년이 되어버린 또 그런 그러니까요. 슬픈 현실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20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2년 지난 거죠. 2020년에 그렇죠. 이제 생긴 건가 2월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1학년 신입생이니까. 그렇죠. 아예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스크를 안 쓰면 서로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게다가 또 얼굴을 보긴 봐서도 뭐 이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얼굴을 또 모를 가능성도 많고. 자, 어쨌든 이 온라인 커뮤니티 역할이 상당히 말씀 들어보니까 커 보이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이런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한 접근은 예.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체, 그 관점 자체가 가장 위험한 거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형성하는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도 있을 것이고 학교, 학원, 친구, 그다음에 뭐 종교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이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전이됐다고만 보면 그게 훨씬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이제 온라인으로 확장됐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난 그 세대를 이해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른바 뭐 꼰대 같은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예, 제가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또 아나운서님 써주셨네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는데. 네. 아, 이거 꼰대 같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라. 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다. 예. 그렇죠. 또 주의해야 할 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물론 또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데 깊이가 좀 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커뮤니티 특성상 장문의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 글이 짧고요. 아, 소통하는 그렇죠. 과정도 매우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기 좀 어렵고요. 아, 그 지금 댓글 같은 거 볼 때 그렇죠. 사실 글이 장문의 글이 올라올 때가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보지 못하잖아요. 한 줄, 두 줄 정도 올라와야 그걸 얼른 읽고 또 다음 걸 읽게 되니까. 그렇죠. 아, 이런 게 있네요. 예. 댓글 플랫폼 자체가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렇죠. 플랫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편향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는 정보를 필터링할 장치가 너무 부족해요. 예.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언론은 그래도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상호 검증을 해주잖아요. 뭐 레거시 미디어라면 기존 언론, 뭐 MBC, 네네. KBS, SBS 같은 이런 기존 그렇죠. 언론 말하는 거죠. 예. 하지만 커뮤니티의 글은 내부적으로만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검토를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게시글 특성상 어떤 근거를
엄밀하게 이게 출처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유통되기 쉽고 또 그것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편향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말 가짜 뉴스 범람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네네. 예. 아,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게 뭐 대부분 소통이 아주 짧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나간다는 거. 또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 뭐 이런 거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거 하고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전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 방금 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세대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로 그 사람과 세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도구로서만 바라봐야지 그것을 통해서만 한 사람을 전체를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예. 왜냐하면 나와 전혀 다른 정치적 주장의 글을 쓰는 사람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다 다르진 않거든요. 아니죠. 예. 예. 나와 무척 가까운 사람도 나와 다른 의견이나 입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사람의 정치적 견해라는 건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분들과 어울리면서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댓글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꼭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나와 전혀 잘 모르는 존재들과도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른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예. 네네.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에 너무 좀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네, 자신의 맞습니다. 또 뚜렷한 가치관을 좀 정립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그 필터링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네. 본인만의 어떤 필터링하는 그런 능력도 좀 키워나갈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아, 온라인 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김범일 국장님? 네, 네, 좋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김범일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가을 누르시고 찬성. 아,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나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5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대선 기간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는데요. 그 공약들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였나요? 그 6.1 지방선거 안동시장 출마 선언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였죠? 예. 네, 어제였습니다. 예, 오늘 그 지방선거 얘기는 좀 다음으로 미루고요. 저희가 뭐 따로 네네. 또 시간을 내서 그때도 얘기를 네네. 하고 오늘은 그 대선 지역 공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역대급 대선,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절반가량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5년간 현 정부는 촛불에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출발했지만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경제 여러 분야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선거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고 또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되는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늘 약속하신 대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5년? 네. 예. 자,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또 네네. 윤석열 후보가 제시했던 우리 지역 관련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가 지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얘긴데요. 네. 조기 건설하겠다. 그리고 네네. 연계 교통망 구축하겠다. 이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여전히 크고 작은 걸림돌이 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낸 것을 가장 먼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조속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 개의 관문. 하나는 예. K2 미군기지 이전 문제. 예. 또 하나는 통합신공항 유치할 때 군의 대구 편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 첫 번째 K2 미군 기지 이전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가 난간에 부딪혔지만은 지난 2월 말에 국방부와 대구시의 원만한 협의가 있었다고 발표됐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협의가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문제는 남은 하나인데요. 군의군 대구 편의 문제는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통과하면은 예. 늦어도 상반기 중에 해결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예. 이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영동 의원이 그 소위 위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반대해서 그때 통과가 안 됐는데 올려주질 네, 않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뭐 김영동.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김영동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군의군 대구 편입이 우선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예. 그래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데 K2 미군기지 이전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서서히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되는데 그 선거 이전에 모든 것을 급박하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충분하게 예.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군의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상북도의 어떤 존립의 문제와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 있잖아요. 이거 네네. 그 우리 권기창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편입하면 안 된다? 대구로?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것과 군인의 편입 문제는 별개로 봐야지 이게 어떤 조건으로 되어서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통합신공항 유치할 때 그 당시에. 약속을 했죠. 예.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은 또 서로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신에 불신을 낳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가야 된다고는 봐요. 예.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통합신공항이 잘 건설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 우선을 두고 보조적으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지 군이 대구 편입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통합신공항은 나중에 밀려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통합신공항 관련 얘기 여기까지만 듣고 근데 이 저 군의구 대구 편입 문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네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도 이게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경북 도민들은 군의군이 대구 편입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가속화시켜서 결국은 경북의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실제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는 군의군 대구 편입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시작이라고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정치권이나 경북도민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해요. 네. 통합을 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예. 그러나 우리가 도청을 이전할 때 목적이 이 세 가지와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불과 5년 전에 도청 이전할 때 말만 바꾸어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도청을 옮기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도청을 옮겨놓았기 때문에 도청 이전의 목적을 먼저 달성하고 난 다음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서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울경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신속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예. 우리는 왜 그렇게 통합을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행정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얘기를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토론도 네, 맞습니다. 좀 필요할 것 충분하게 같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도청을 이전하는데 거의 20년 이상의 숙의 기간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러나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1년 만에 해치우겠다. 그렇죠. 이것은 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겠네요. 도민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서 모두가 공감인 상태에서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가 결정이 돼야지 일방적인 노드뱀을 그려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네, 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지금 뭐 즉시 중단을 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미 경북 도청에 옮겨 왔으니까 북부권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권의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의 색을 만드는 것이 도청 이전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은 도청 신도시가 경북의 성장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모든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그렇죠. 정말 대구와 경북이 어느 정도 쌍벽을 이룰 정도가 됐을 때 통합을 논의해야지 예. 지금은 대구는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하면 경북은 지금 유치원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아, 예. 이렇게 돼서는 통합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통합 상생 발전이라기보다는 대구 쪽으로 좀 우리가 흡수돼 들어간다는 예, 그런 의미로도. 왜냐하면 통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 편의 제공이에요. 예, 예. 남쪽에 230만이 있습니다. 예. 북쪽에는 인구가 얼마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도청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인구가 많은 남쪽으로. 쪽으로밖에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북부권은 다 해도 지금 70만도 안 되거든요. 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바이오 산업 뭐 그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클러스터 육성하겠다. 네네. 아, 이런 공약도 있는데요. 이 공약에 네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는 2010년도에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공장을 안동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내 최고의 백신 전문가와 지역
제약과의 공동 기획을 통해서 백신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생체적인 지원을 계속해왔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정말 우리 북부 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 백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예산이 됩니다. 예. 개별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준다면 백신 산업은 한층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백신 클러스터에는 백신 개발, 백신 생산, 그다음에 백신 전문 인력 양성, 그다음에 성능 평가, 그다음 상용화 지원 센터 즉 백신 산업의 전 주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또 이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면은 아마 경상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경북대 병원 분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어요. 네네. 어, 사실 뭐 우리 지역민들 경북대 병원 분원 설치하는 것도 좋고 네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안동대 공공의대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의과대학 하나 없이 의료 사각지대거든요. 예.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라고 가져왔고 예.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안동에서도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상급 병원 유치를 염원을 해왔습니다. 네. 전국에 45개나 지정되는 상급 병원이 경북에는 한 곳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북대 병원 분원을 상급 병원으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지역에서는 또 뭐를 원하느냐면 공공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예, 예. 어쨌든 두 가지 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동 시민과 또 경북도민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예.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과대학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북대병원 네. 분원을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죠. 쉽죠. 훨씬 쉬운 그렇죠. 문제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예. 우리 안동 시민들은 그래도 안동대학에 공공의과대학이 있어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군요. 아, 네.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네네. 그렇게 봤으면. 하다 보면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아, 이재명 후보가 육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공약이 없었죠. 육사 이전에 네, 대해서는. 예, 이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안동의 육군사관학 유치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구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와 군 관련 교육시설이 이전된다면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동이라는 이 장소, 36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어떤 기관을 이전할 때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예. 육군사관학교의 평가 기준은 정체성, 정말 그곳에 가야 될 정체성이 정체성. 맞나. 예. 그다음 균형성, 예.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이런 평가 항목에서 볼 때 아. 안동 36사단이 최고의 적지라는 이야기죠. 아, 그렇네요. 정말 정체성 하나만 놓고 예. 보면 예.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흥무관학교는 누가 만들었냐. 안동인이 주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안동은 또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자정순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고려시대 김방경 장군이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예. 또 최근에 와서는 6.25 전쟁 때는 낙동강 방어선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러한 곳이 정신이 담긴 곳이 바로 안동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동으로 유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유치가 될 때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평가 기준에 맞게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청 옮길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나 평가 기준을 잘 만들고
평가 기준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안동으로 도청이 오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객관적인 평가만 이루어진다면 가장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정체성, 네, 균형성, 네.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다 네. 이거 안동으로 와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러한 기준에서 평가를 해본 결과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되면은 예. 어떤 뭐 중앙정부에서 어디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A라는 기관을 이전하게 되면은 예. 유치 의사를 뭐 신청서를 받습니다. 예예. 받아서 평가를 해서 최고의 적지에 갖다 놓기 때문에 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어디에 갖다 놓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요. 또 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 어디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좋은가는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후보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줄이고요. 네. 다음에 좀 우리가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다른 후보들과 함께 또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인터뷰하는 네,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갑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대선이 꼭 일주일 지났는데요. 저는 그 대선 네. 개표 방송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바로 저기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 전화드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대선 전에. 근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와 그 실제 투표 결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 문제점 많이 제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뭐가 있을지 이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미반영된다는 것 그리고 표심에 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과는 다른 표심의 변화도 우리가 참 예측하기 힘든 그런 마지막 표심 변화를 공표 금지 기간 내에도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없었고 네. 그런 표심의 극심한 변화가 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여론조사는 이 투표율, 세대별 또 지역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매우 높았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20대, 30대의 투표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또 특히 이제 40대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5%포인트가량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거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특히 가장 큰 이유는 이 투표율이 미반영되는 것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네.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성관위가 그래서 이 투표 결과, 선거 결과 예측 분석을 발표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과감하게 여론조사 기관들도 언론사와 함께 조사할 때는 예.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도 미리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이 먼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네. 깜깜이 기관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발표를 네.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길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네. 예. 그래야 여론이 정확히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고 자 본론 네. 들어가죠. 윤석열 당선인에 네. 대한 그 국정 기대감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도 국정 수행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앞으로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52.7%로 나타났고요. 예.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1.7%.
2%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보다는 높네요, 일단은 이번에. 근데 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52% 정도가. 결국 높은지 낮은지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 또 문재인 당선인은 70%가 넘었어요. 아, 그렇게 높았습니까? 기대감이. 네. 예, 2012년에 박근혜 당선인은 64.4%나 됐거든요. 아, 예.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번 대선 결과가 정말 깻잎 반장 차이였지 않습니까? 예, 예. 0.73%포인트 이 선거 결과도 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수행 기대감이 이전 대선과는 이전 당선인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데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예, 예. 무엇보다도 임기 1, 2년차 여소야 대정부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까스로 간신히 신승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선자죠.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선거 결과 또 여소야 대정부를 감안하면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에 시작될 때는 지지율이 50% 이상은 1, 2년 차. 그러니까 여소야 대정부이 이어지는 기간이 그 정도 되거든요. 예. 반드시 국민 여론을 이끌고 가는 지지율을 최소한 50% 이상은 견인해야 되는 또 그렇죠. 그런 막중한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그 당선 이후에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은 52.7%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렇게 출발은 좋지 않은데 오늘 또 삐거덕된 게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오찬이 무산이 됐습니다. 오찬 한 4시간쯤 전에 무산됐는데 지금 이게 내막이 뭘까? 그 뭐 청와대와 당선인 측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걸까? MB 특사 문제 때문에 그런 걸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예.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일날 오찬 4시간을 앞두고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예. 그렇다면 저도 국민들이다 또는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각가지 억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만큼 무슨 이유일까 고민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다분히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안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부분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도 동시에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권성동 의원발 또 발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갈등 또 김홍수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된 부분도 권성동 의원이 거취에 대해서 김홍수 총장이 또 이야기를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저 뉴스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좀 너무 앞서가는 발언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특별히 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도 가타부터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좀 거래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 발언을 한 부분도 하나 논란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찬이 취소된 이유 중에 하나로 공기업도 공공기관장 인사권 문제거든요. 아, 그게 참 인사가 돼 있죠. 네, 정권이 교체되고 이양되는 시기에 항상 불거져 왔던 문제인데 맞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또 합리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사실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또 이것이 또 오찬까지 취소되는 상황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요즘 상당히 논란이 되던데 과거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당선인의 결정되고 나서 공공기관장 임명을 뭐 미뤘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갔습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히 어떤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 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낙하산 인사다. 그렇죠. 정치적인 인사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단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초반에도 계속해서 인사 관련 마찰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떤 정말. 기준에 예. 따라서 임기 말에 인수위와 함께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될 인사권 사안은 어떤 부분이냐. 이걸 좀 미리 협의를 하고 절충하고 서로 또 상호 존중을 한 그런 정치 문화가 그렇죠. 이번 기회에는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얘기도 하셨는데 아직 이 김 총장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죠. 남아 그렇죠. 있는데 이제 정 예. 이상 남아 있거든요. 1년 이상인가요? 예, 5월까지인가? 예.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검찰권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왔던 것이 또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국민의힘과 또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또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끝내 이제 대통령에 또 당선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것인데 예.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의 입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발언이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이 선거 국면에서 지지자들이나 투표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의 입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돼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라면 미리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서 정치적 갈등이 조장되거나 또는 부각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인수위 얘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우리가 뭐 인수위 위원 발표됐는데 다는 알 필요 없고 좀 주요 인물 몇 명 정도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죠. 인수위원장은 다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알고 있으실 테고 권영세 예. 인수위 부위원장이고 예. 나머지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들은 예. 국민통합위원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고 예.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김병준 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이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박주선 전 의원이고 민주당 인사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하락을 해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통합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또 융합성도 있다. 다른 전문위원들을 보면은 뭐 MB 정부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상당히 살려진 그런 인수위원 구성이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인수위원회에서 얼마나 새 정부의 철학, 또 인사, 또 정책을 꼭 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것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하마평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냥 짧게 단답식으로 이게 뭐 최선인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설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이건 안철수 위원장도 바랄 수밖에 없는 또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공동정부 단일화 공동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